울산 대 전북이 만났습니다. 통산 100번째 현대가더비에서 전북이 우승 DNA를 보이면서 1대0 승리를 하면서 울산전 올 시즌 3전 전승에다가 역전 우승이 가능해졌어요. 네. 이날이 사실 이제 올 시즌 K리그 1의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보여졌던 경기인데, 그리고 이제 육안중 전환되면서 굉장히 팬들도 많이 왔어요. 6,930명인가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또올 시즌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좀 되게 좀안 좋았잖아요. 냉랭하면서. 근데 이날은 되게 북적북적 하면서 뭔가 이제 K리그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예, 또 되게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경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던 경기인데,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김기희 선수의 백패스 미스로 이제 바로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이제 아쉬운 패배를 받아들여야 됐고요. 또한 이제 전반전에 조현우 골키퍼가 페널티킥까지 네, 막아내면서, 발로. 예, 승리 가능성을 좀 높였지만, 이후에 이제 이런 아쉬운 실점에 이어서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빛가람 선수도 이제 프리킥으로 두 번이나 골대를 맞추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골문 구석으로 날아가는 프리킥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만 들어갔어도 울산이 뭐 지금이랑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골대가 열일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두 팀의 입장이 바뀌어버렸네요. 네, 이날 경기 결과로 전북과 울산이 거의 한 3개월 만에 순위가 네, 바뀌었고요.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승점 3점 차나 벌어지면서 마지막 한 경기가, 예, 되게 울산 입장에서는 뭐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북이 이제 유리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북이 이렇게 울산을 3점 차로 따돌리면서 울산은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종전에서 전북은 이제 대구를 만나게 되는데, 네. 홈에서. 대구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고, 울산은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광주를 무조건 반드시 꺾고, 그 다음에 전북이 같은 시간대에 열리긴 합니다. 전북이 이제 대구한테 패하기만 바랄 뿐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도 최종전 12월 1일날 열렸던 최종전이 되게 비슷한 양상이긴 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제 9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북이 우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는데, 그 하나가 현실로 된 거거든요. 거의 뭐 11.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요. 그렇죠. 예. 아유, 빠르시네요. 항상 계산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해 전북이 그 어려운 가능성을 살렸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이제 울산한테는 기회는 뭐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다만 이제 광주를 상대로 하는데, 그 광주에 또 펠리페 선수가 돌아와요. 그런 광주를 상대로 이제 전북전 패배를 겪었던 그 충격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고, 특히 이제 수비진 이 불투수가 어차피 못 나오기 때문에, 예, 경고를 받아서. 똑같은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정승현 김기희 조합. 그래서 그런 특히 또 실수를 범했던 네, 김기희 김기희 선수. 선수의 그런 심적인 부분들이 빨리 회복하는 게, 예, 승리를 할수 있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광주의 감독이 누구죠? 박진석 감독님이죠. 이 감독님이 마지막 울산의 그쵸. 우승을 함께 그쵸. 했고, 울산 출신이죠. 그래서 울산을 안 만나기만을 바랬는데, 이렇게 만나서 15년 만에 울산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참 복잡한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재밌더라고요. 예, 올 시즌 내내 또 광주가 울산한테 좀 강했어요. 예, 또 무승부도 한번 거두면서 되게 또 예,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예, 그좀 어떻게 결과가 될지 한번 지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이죠. 주말 이번 경기의 주. 결과가 정말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울산이 2연패에 빠지면서 그것도 잡아야 할 경기를 계속해서 놓치게 됐잖아요. 이제 김도훈 감독님에게 날카롭다 못해 정말 약간 팩트폭행하는 그쵸. 질문들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단 원정 팀인 모라이스 감독 먼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에 이제 김동 감독님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이제 분위기도 좀 많이 가라앉았죠. 이제 홈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굉장히 짧게 단답형으로 그냥 정말 내용만 충실하게 전달을 했고 답변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K리그 거함 울산을 이끌 뭐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훅 들어갔고,
김동관 감독님도 네. 뭐 그때 이제 조금 번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사 다 나왔지만 네. 한번 쭉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답변을 원하시나요라고 하면서 일단 뭐 지난 2년 동안 우리 선수들과 축구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느꼈다. 뭐 함께 준비를 하면서 주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뭐 이 울산 팀을 지도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고 비록 성적이 좀 아쉽긴 해도 축구 자체에서는 좋은 내용을 거두었다고 본다. 그리고 제 능력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실 좀 예, 그 질문의 요지였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저 도전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쳇바퀴를 타고 있을 뿐이다. 지도자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이러한 도전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뭐 팬들 사이에서도 뭐 이 질문이 마땅한 질문이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 판단은 뭐 팬들께 맡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다운된 그런 네. 분위기 속에서 네네.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는 거를 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다시 읽고 생각을 해봐도 참 제가 김동 감독님 입장이어도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경기를 빨리 치르고 결과를 보고 말을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대답을 그쵸.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우리나라 뭐 문화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너무 이제 직격탄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오가질 말이 안 하니까 네, 안 했으니까 않죠. 좀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팬들도 이제 외국 그 뭐 프리미어리그나 네. 이런 다른 감독들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뭐 현장에서 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데 다른 나라 리그 유럽 리그의 그런 기자회견장을 들어가 봐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어떻게 보면 진짜 인신공격에 가까울 만한 질문들도 기자들이 막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팀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네. 뭔가 이제 언론이랑 맞닥뜨리는 최전방에 있는 감독이잖아요. 네, 네, 네. 그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답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팀의 분위기를 네. 좌우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뭐 김동 감독님도 굉장히 그래도 좀 네. 갑자기 놀란 질문이긴 했겠지만 네, 네. 그거를 또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예, 잘 좀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승도 잔류도 최종전에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27라운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